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저마다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따르는 결과를 손에 쥐게 됩니다. 현재 야당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일단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4.15 총선에 대한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그런 임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 진단이고 그런 진단에 걸맞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선택되기까지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입장은 바로 이 같은 상황 인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현재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파 진영 지지자들 가운데 이처럼 선부정선거 규명 후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고 또한 선 정권 교체 후 부정선거 규명을 주장하는 일군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같은 주장은 시민 강홍규님의 주장에 참으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강홍규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선 정권 교체 후 부정선거 규명을 주장하는 그런 진영에 속한 그런 견해를 이렇게 피력합니다. 저도 4.15 부정선거를 믿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도 다수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대법원이 선거재판을 지연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은폐하고 언론이 입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선을 90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단 대선 승리로 정권 교체하는 것이 90일은 아니죠. 11월 12월 1월 2월 그러니까 한 4개월 넘게 남았습니다. 일단 대선 승리로 정권 교체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가 4.15 부정선거를 주장한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일단 정권을 찾아오고 나서 새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도록 하고 재판에 의해 선거 무효를 이끌어내어서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 대선에서 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않도록 필요한 감시활동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시민 강홍규 씨의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제법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권 교체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파 진영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교안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탐탁지 않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같은 주장의 허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 정권 교체 후 부정선거 규명이라는 그런 주장의 허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문제점을 주목하게 됩니다. 어떤 주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주장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주장이 갖고 있는 논리 구조나 현실 적합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 강홍규 씨의 순수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권을 찾아오고 나서 새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도록 하고라는 대목이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현재의 선거 제도는 누가 야당 후보로 나서고 국민들 가운데 다수가 압도적인 지지를 보인다 하더라도 선거 조작 혹은 부정선거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윤석열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상황인식입니다. 이 같은 상황인식은 4.15 부정선거 선구명 제도개혁 후 대선을 부르짖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후부터 부지런히 이 문제를 탐구하고 의견을 개진한 한 사람으로서 제가 단호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현재 선거 제도로는 2022년 3구 대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둘째, 야당에서 누가 나오더라도 여당 후보가 그야말로 죽을 쓰더라도 그리고 국민들이 야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더라도 선거 조작이나 부정선거를 이겨낼 방법이 전혀 없다. 셋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 진행되는 조작 때문에 오프라인의 감시 인력을 대폭 증가시킨다고 해서 선거 조작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수는 총칼 없이 권력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임을 확실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권력을 쥐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선거 조작에 필요한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논쟁을 통해서 약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을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따라서 다가오는 3구 대선은 조작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완벽한 부정선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우파 진영의 유력 후보들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믿음과 소신처럼 현 제대로는 3구 대선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정해진 게임 결과를 가진 채로 그들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선거쇼에 국민들이 덜러리를 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쇼장에 국민들이 가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처럼 폭포수처럼 증거가 쏟아진 상황에서도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편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더욱더 투표의 전산화를 확실하게 추진해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릴 것으로 봅니다. 일부 깨어있는 선각자들의 이 같은 경고를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생살이든 사업이든 나라이든 간에 기회라는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대의 커튼이 내려지고 나면 그것을 다시 올리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부정선거 문제를 탐구하고 또 4.15를 향해서 의견을 발신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잠정적인 결론이라는 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 부정선거 규명이라는 것은 아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정권 교체 자체가 아예 쉽지가 않다는 것.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선거 제도는. 그리고 지금 그런 부정선거를 기획해서 추진했던 사람들은 상당한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그런 약점을 보완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런 부정선거를 3구 대선에서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란 야당이나 야당의 유력 인사들의 선정권 교체 후 부정선거 규명과 같은 그런 상황인식은 대단히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유치한 그런 주장이고 아마 그것이 나라를 대단히 어렵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